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2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오늘 토요 경마 예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 좀 몇 가지 좀 여기저기 좀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초반에 좀 답답하게 흘러갔는데 중반부 후반부에 때려먹고 결국은 돌아왔죠. 제주 경마가 1경주, 3경주, 5경주 뭐 메인 승부에서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배당이 다 딜딜했어요. 거기다 주력 한 방이 없었죠. 그래서 좀뭐 그냥 적중에 만족하는 1경주, 3경주, 5경주 이렇게 때려먹고 부산 7경주에서 일단 길을 한번 살렸죠. 대길이 2.5배 팔렸던 7번 골든 스텔라 전부 그걸로 한 방 때렸죠. 완전히 꺾었습니다. 완전히 꺾고 2번 라운드 어게인의 1번 판타스틱 오먼 김동영이 배당이 나중에는 5.8배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한 8배, 9배 사이에서 한 방짜리 보냈는데 아무튼 대길이 꺾고 복승식 5.8배, 쌍승식은 7.2배가 나왔죠. 7.2배 완짱. 자, 부산 마지막 7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완전히 혼전이었는데 9번 스타마타 대가리로 팔렸죠. 9번 스타마타가 권호찬이 불안한 기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부러졌는데 자, 대가리는 승군전이지만 2번마 원더풀 찬스가 또 된다.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6번마 디먼스파이 쌍복식 2번 6번 완짱으로 자 이성재 기수가 잘 타줬어요. 꼭 참고 안쪽에서 32.2배 메인 한방 완짱으로 갔다 셀이 조졌습니다. 나고 삼쌍승이 좀 아쉬웠죠. 4번 K골드바도 제 마번 안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져가기가 좀 모여가지고 뺐더니 그게 삼쌍으로 붙습니다. 아무튼 32.2배짜리 완짱. 자, 적중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진짜 멋진 마법 한 두세 개 또 아쉬웠는데 기억에 남던 게 그 제주 4경주에 아나짜리 1번 얼룩돌풍을 대가리로 놓고도 그걸 못 맞춰 먹었어요. 쌍까지 싹 들어와 줬는데 또 부산 3경주에는요 12번 닥터위키라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이놈도 깔끔하게 쌍까지 들어왔는데 3, 4, 5차기에요. 후차기. 야, 대가리 지진나대요. 거기에 뭐 제주 2경주 1, 3차, 부산 2경주 1, 3차 승부처에서.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조철이 각을 또 딱 잡았습니다.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려먹고 자, 이제 토요 경마를 맞았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2, 3, 6, 7, 9. 제주는 3, 5, 7. 2, 3, 6, 7, 9. 제주는 3,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앞에 거 두 개입니다. 3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늦게 문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오전에 이제 야간 경마도 끝나고 그래서 상당히 더 바쁘니까 요 영상 끝나고 저녁 늦게 뭐 새벽에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영상 끝나고 입금을 좀 해주시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니까요. 입금 후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좀 빠른 시간 하루 전에라도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종일 4만 원이죠. 역시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해 핸드폰에 음성 정액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경마는요. 야, 이게 본 예상을 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게 운신의 폭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제주경마는 마번이 축이 좀 바뀔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세게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이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좀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경마는요. 제가 승부처 공지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떠들어 봐야 배당판에 바람만 타고 조철의 A급 승부, 메인 승부, 뭐 주력 한 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튼 제주 경마는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제주 경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의 영 2세 오픈인데요. 3,300만 원짜리. 자, 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 마, 라운더 탑. 뭐, 라운더 시리즈가 나오면 이렇게 잘 뛰나요? 야, 진짜, 매니피는 완전히 저리 가라죠. 직전 경주도 임기영 기수가 이 11번 게이트에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직전에. 이 내기랩 위너인가요? 뒷경주 나오는데. 얘 정도는 충분히 잡아챌 수가 있었는데. 7번이죠, 지금. 자, 이번에는 11번 라운드 탑이 이겼다. 자, 안쪽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자, 최범영 기수. 라운 시리즈에 꽤 곧잘 얻어 탔는데 요새 잘 뜸하죠. 자, 이런 거는 찬스가 온 거죠. 이 손천수 마준의 라운 시리즈에 성의껏 안 타면 기수 손해죠. 자, 찬스가 왔다. 자, 1번 마, 라운더 탑은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1경주가 오늘 2경주죠. 2경주. 1경주가 아니고. 과천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예측권 10장. 자, 이제 탄력받고 한번 달려봐야죠. 자, 1번 라운더 탑으로 왔다. 자, 후차권에도요, 요 가운데에 5, 6, 7, 8. 주력 한 방은 요 5, 6, 7, 8 중에서 나오는데, 지금 네 마리가 비슷하게 팔리죠. 자, 이 중에 어떤 놈이 대길이 갈지 모르는데 대길이까지 팔릴 수 있는 그놈을 제가 강력하게 팔리는 한 놈을 완전히 꺾을 자신이 있고 또요 중에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주력에다 한방 힘주는 그런 마번이 직전에 골마겸을 달고도 잘뛴 놈. 골마겸을 달고도 나름 잘 뛰었던 놈. 한놈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마필도. 요번에는 상태가 더더욱 좋아졌다. 새벽 조교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불안한 대끼리 준대, 얘가 대끼리 팔릴지 준대끼리 팔지 모르는데 요 놈을 완전히 꺾고. 자, 골마겸에서 완전히 상태가 더 올라온 요놈에다가 1번 라운더 탑의 한 방입니다. 요 정도면 뭐, 여러분들께서, 아, 고놈이구나 하고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이경주. 요거는 뭐, 무조건 적중이죠. 이제 주력이냐, 방어냐. 그것만 남았는데.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연타입니다. 삼경주 혼합 4군 1200 별정 A형인데요. 레이팅 50점까지. 야, 요거는요, 비싼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비싼 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엇비슷한 접전으로 팔리는데, 그래도 조철이 노리는, 쌍까지 노리는 확신을 갖는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처로 갑니다. 비싼 놈이 먼저 6번마 드리마일이죠. 드리마일. 여기는 뭐 지금 경매가가 1억 2,700. 1억 2,700. 드리마일. 거기에 이 11번마 우왕룡이라는 마필은, 아, 10번마 엔딩파이어죠. 엔딩파이어는 더 비싸죠. 1억 7,800입니다. 뭐 이런 값비싼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능검시 좋은 모습 보였던 11번마 우왕룡 빅투아르 기수 올라가 있고, 6번, 4번 신의 이름, 신의 이름. 이 마필이 좀 꼬장기가 좀 있다 보니까 불안을 까버렸죠. 거세한 다음에 직전 경주 끈기를 보였던 4번마 신의 이름이 있고요. 박태정 기수가 기승한 2번마 파워팔리형. 직전에 인기 바닥이에요. 날라오면서 IM장에 붙여서 인기 1위에 붙였는데도 91.1배. 999가 터졌던 2번마 파워팔리형까지. 자, 뭐 한 5마리, 4마리, 5마리 정도 되죠. 자, 요 중에 우리의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삼경주. 요거는 대가리만 좀 잘 세우면 되겠는데, 대가리가 하나 나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것도 짭짤한 배당입니다. 자, 요것도 예측권 10장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파워파리형, 4번 신의 이름, 6번 드리마일, 10번 엔딩파이어, 11번 우왕룡. 요거 다섯 마리에요. 2, 4, 60, 11. 2, 4, 60, 11. 다른 마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싹 요 다섯 마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껐고요. 자, 요 중에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 걷어내고 조철이 노리는 쌍까지 노리는, 쌍승시까지 강력하게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완짱으로, 요거는 삼쌍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쌍대가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쌍대가리가 배당이 좋기 때문에, 자, 요거 삼쌍승까지 곁들여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삼경주, 자,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요거 현장에서 배당판이 그래도 조금 혼전 접전으로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삼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이 뛰기 때문에 배당판이 짭짤할 겁니다. 자, 삼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6경주, 7경주, 9경주 메인 승부 3개가 남았는데요. 오늘 한번, 자, 오늘 부산 마지막에서 32.2배 완짱 메인 한방 갖다 때려냈는데, 예, 탄력 받고 이제 달려가야죠. 자, 6경주입니다. 이게 배당판, 제가 요 위에다가 배당판이 혼전이냐, 은빛 돌풍은 대가리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자, 2번마 은빛 돌풍. 이게 보면요, 지금 5번마 PNSI,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어요, 조인건이.
5번 PNSI. 현장에서 아마 예로 인기 1위가 흘러갈 것도 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만 은빛 돌풍이 대가리다. 뭐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가리 오픈했죠. 이런 거는 뭐 달러 박스로 예고를 드려도 되는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영상 보러 오시는, 예상 보러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 대가리도 한 마리씩 까드려야죠. 자, 2번만 은빛 돌풍이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빅타르 기수 칼 갈고 나왔습니다. 자, 2번만 은빛 돌풍 놓고요. 자, 5번마 PNS에다가 때리면은 이거 대길이죠. 자, 이러면 이거 제가 메인 승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메인 승부인데, 2번, 5번, 요거는 현장에서 아예 날리든 아니면 받쳐만 가든 하는 마번이 5번 PNSI입니다. 이 PNS 시리즈는 좀 산만해요. 조교를 꾸준하게 시키는 게 아니고, PNS 그 팜이라고 그 목장 있죠. 한번 뛰고 나면 거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마필 컨디션들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아무튼, 2번 은빛 돌풍에요.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요 놈에다가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고, 대길이 팔리는 5번마 PNSI는 잘해야 다치기만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또 배팅 계획 잡으시는데 이상이 없겠다 싶습니다.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번 은빛 돌풍은 믿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에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오늘 2경주, 3경주가 붙었고, 6경주, 7경주가 붙었어요. 자, 두 번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도, 한 마리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어설픈 인기마 때려잡을 놈이 한 놈이 있다. 어설픈 인기마가 뭘까요? 7경주. 어설픈 인기마가 뭘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여기서 상한간방 또 지져야죠. 여기서 상한간방 지지는데. 자, 이 3번마 황금꽃이 바로 어설픈 인기마죠. 얘가 인기 대가리 갑니다. 기승지수 교체한 거는 좋은데, 이거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쥐어짰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그야말로 쥐어짰던 그런 마필인데, 고맙게도 대길이가 갑니다. 김철호 기사가 타고도 최선을 다해서 갖다 지졌어요. 뭐 제철이 아니 철호가 타고 뭐 철호의 능력이 거기까지인지 몰라도 뭐 용근이 타고도 자빠졌었고, 자, 3번마 황금꽃이 직전에 좀 보여준 게 있다고 해서 얘가 대가리가 갑니다. 얘가. 자, 요거는 그래서 딱 걸렸다. 조철이한테 딱 걸렸다. 자, 3번마 황금꽃은 기승기수 교체된 거는 좀 플러스 요인이지만 마필의 능력은 직전 경주가 다다. 굳이 저런 애들이 대가리가 팔릴 이유가 없다. 자, 달러 박스에 안화짜리의 완짱 중배당. 중배당 한 20배짜리, 30배짜리 봅니다. 한 20배, 30배. 요 정도면은 한방 걸리면 그냥 상황 끝나죠. 자, 30장이 아니라 30배죠, 배. 20배, 30배. 자, 1번 황금꽃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에 안화짜리 한 방.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 방. 갖다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달러 박스. 인기 1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조철과 함께 달라박스 놓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뒤져 보시자고요. 자, 7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천 9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가리 놓고 후착만 고르면 되는 경주인데 후착이 지저분하게 팔립니다. 후착이. 자, 이 10번마 점순이고라는 대가리가 있죠. 자, 박태정 기수 직전에 경기 도지사배에서 꽤 팔렸죠. 점순이고. 조철도 방어막권으로 가져갔었는데. 자, 이번에 완전히 그냥 일반 경주로 들어와가지고, 얘뭐 경기도지사배, 코리안 오크스, 루나 스테이크, 세 경주 연장, 대상 경주에 나왔던 애죠. 사이즈상 얘는 무조건 왔다. 10번마, 점순이고를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요. 마지막 메인인데. 자, 후차권에 팔려서는 안 되는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많이 팔릴 거예요. 대끼리, 준대끼리까지도 많이 팔릴 건데, 요두 마리를 꺾고 나면 찍어 먹기 승부. 예측권 20장. 세 번째 메인. 한번 때려볼 만하다. 구경주는 10번마 점순이고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번 심한 말로 아작을 한번 낼 테니까 과천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천 경마 승부처 23679였죠. 23679.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6경주, 7경주, 9경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주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인데요. 3경주와 5경주가 메인이고 7경주까지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적어 주시고요. 아침에 진짜로 바빠요. 또 야간 경마 끝나갖고 진짜로 바쁘니까, 혹시나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자, 저는 내일 토요 경마 또 메인 한방, A급 한방 상한강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